누군가가 생일을 맞으면 케이크에 촛불 붙이고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생일을 기념했는지 아시나요? 생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풍습은 달력이 개발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생일 기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1400년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생일을 축하한 것은 신의 탄신일을 축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생일을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릅니다. 생일 축하 케이크에 초를 꽂는 풍습이 있지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제사 문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 중 양초를 태워 바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위해 양초를 제물로 바쳤는데요. 둥근 빵을 굽고 거기에 불붙인 양초를 꽂는 식으로 바쳤습니다. 둥근 빵은 달을, 불붙은 양초는 달빛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요즘 생일에 케이크에 양초 꽂는 것과 그 모습이 유사하지요? 이전까지는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신적 존재에게만 행해지던 것이었다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는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생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성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한참 후인 12세기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12세기에 처음으로 여성을 위해 생일을 기념했다는 기록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트교에서는 생일을 기념하는 문화를 안 좋게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교권에서 온 문화이고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비록 이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타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을 위해 생일을 기념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4세기에 크리스트교는 생일을 기념하는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몇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기념하는 명절이 12월 말에 있었는데 크리스티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이교도의 문화가 이미 크리스티교로 스며들어서 혹은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빨리 스며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안 좋게 여겼습니다. 생일에는 종종 케이크를 먹죠? 우리가 흔히 보는 생일 케이크는 15세기에 독일의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인 킨더피스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케이크는 맛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케이크는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케이크의 부드러움은 실종되고 빵같이 거칠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가 되었을 때 생일 케이크는 레이어 케이크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는 케이크가 맛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레이어 케이크는 비쌌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전했을 때에서야 생일 케이크는 돈 주고 사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 됩니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생일 축하합니다. 꺄아. 이 노래는 유치원 교사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드레드가 멜로디를 만들고 패티가 가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담은 책은 1893년에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힐 자매는 이 노래를 생일을 기념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이들과 함께 부르려고 만든 것이었지요. 가사도 원래 이랬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접한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은 가사만 이렇게 바꿔서 1924년에 가사 바꾼 노래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아주 유명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패티 힐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가 로버트 콜먼에게 뺏긴 것을 알게 되고 저작권 문제로 고소했으며 승소합니다. 이상 생일 기념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